언리얼 방만득입니다. 오늘은 메타휴먼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모션캡처가 가장 좋지만 저처럼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메타휴먼에 적용하는 방법, 애니메이션을 새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일부 수정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타휴먼 파트 2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리타겟하는 걸 알려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애니메이션을 완전 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에 메타휴먼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시퀀서를 추가하고 메타휴먼을 넣어주겠습니다. 바디에 메타휴먼 컨트롤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발목의 사각형을 키프레임을 저장하며 옮겨보세요. 이렇게 모든 부위를 조금씩 수정해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부위만 움직이면 어색하니까 연결된 모든 부위를 조금씩 움직여가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 허리. 다리의 사각형은 이동을 해도 관련 부위들이 같이 움직이지만 다른 부위들은 이동을 했을 때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메타휴먼 바디의 스켈레탈 메시를 우클릭하고 생성해 모듈형 릭을 만들어주세요. 이름도 보기 쉽게 컨트롤 릭을 모듈 릭으로 바꿔주고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맞는 부품을 끼워주세요. 허리는 스플라인을 넣어주고 다리, 발, 어깨, 팔 등 각각 맞는 부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도 가장 끝부분에 넣어주면 마디별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일단 제외하고 목까지 끼워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시퀀스에서 자동으로 추가되는 컨트롤 릭을 지우고 모듈 릭을 추가해주세요. 모듈 릭을 선택하면 다리에만 있던 사각형이 팔에도 생겨서 좀 더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로 날아가는 정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만들어졌다면 바디를 우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 베이크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저장하고 열어보면 만든 애니메이션이 생기는데요. 시퀀스에 추가해주면 잠시 오류가 생기지만 금방 해결되고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단순화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세밀한 컨트롤이 없다면 생동감이 없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을 일부분 수정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을 수정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콘텐츠 팩에서 3인칭 팩을 가져오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나를 수정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캐릭터, 마네킹, 애님, 어남드, 점프에 대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메타휴먼 바디에 리타겟 해주겠습니다. 시퀀서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재생해보겠습니다.
끝부분의 다리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범위를 애니메이션보다 좀 더 길게 해서 베이크해보겠습니다. 바디를 우클릭하고 컨트롤릭에 베이크, 새로 만든 모델릭을 선택해주세요. 컨트롤릭의 베이크를 쉽게 설명하면 이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하나하나 분해하는 겁니다. 근데 애니메이션만 베이크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전범위가 베이크되니 수정할 범위를 선택하고 베이크를 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두 개를 하나로 합칠 경우에 두 개의 범위를 선택하면 되겠죠? 저희는 대시만 수정할 거니 범위를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베이크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단, 프레임 단위로 다 저장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의 범위만큼 포인트를 모두 지우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에 자를 부분, 다리가 튀어나가는 범위를 모두 지워줍니다. 저는 전부 지웠지만 다리만 수정하고 싶다면 다리 부분의 프레임만 지워주면 됩니다. 여전히 섬세하고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움직임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편해졌습니다. 손을 조금만 더 수정해서 전투적인 자세로 바꿔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아까처럼 애니메이션 베이크를 해서 수정된 애니메이션을 저장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끝부분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펩에 애니메이션 샘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콘텐츠 팩에서 활용했지만 여기도 퀄리티 좋은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가득하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